퀴즈 입장했고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인은 작사, 작곡을 실력을 갖춘 스키즈의 다크래퍼 창빈! 다크래퍼!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에서 프로듀싱이랑 랩을 담당하고 있는 창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창빈! 자, 그리고 순둥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동굴 보이스 스키즈 반전 매력 플렉스! 플렉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플렉스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플렉스입니다. 플렉스입니다. 반전 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팬들이 기다리던 새 앨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 앨범 이름은 즐거울 락에 스타를 합쳐서 락스타라는 앨범 명으로 가진 앨범이고요. 그리고 락스타. 이번에 저희가 전국 프로듀싱에 참여를 한 앨범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즐겨주실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좋아요. 우리 스키즈잖아. 스키즈. 스키즈요? 바스 곡으로 스키즈 노래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동엽 씨가 원샷을 받았던.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신은님 다리가 세 개. 맞아. 원샷 받았잖아요. 예. 창빈도 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동엽 씨가 운이 좋았다. 나도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나도 네. 운이 상당하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델롱델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퍼. 그렇게 되면 오늘 이따가 그 럭키볼 뽑을 때 델롬델. 자, 우리 그 호주 출신인 필릭스는 오늘 도레미들에게 부탁이 여러분께 하나 있다고 합니다. 부탁 꼭 좀 들어주시고 네. 어떤 부탁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제가 한국말 조금 서툴러서 룰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좀 한국 가사에 있는 노래를 잘 못 맞출 수도 있는데요. 영어 가사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잘 맡아서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에 특출난 거는 좋은 거예요. 영어 쪽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감사합니다. 예예. 아, 그리고 한국 이름이 용복인데요. 용복이. 네. 용복이. 용복이? 용복이에요. 용복이. 너무 외치가. 드래곤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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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용복이. 용복. 드래곤럭키. 드래곤럭키. 용복이. 정이 넘어가죠. 마이 브라더.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필릭스로 부를까요? 용복이로 부를까요? 전 용복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용복이가 편하다. 용복씨. 용복이. 자, 오케이. 거기 보기 용복이로 오늘. 입에 쫙쫙 붙네. 창빈 씨 네? 오늘 롤토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창빈 씨가 네. 짤로 유명하잖아요. 주떼짤로 유명합니다. 주떼짤. 어떤 짤인지 알고 계신 분 있죠? 짤 좋아하시는 분들 주떼짤. 주떼짤. 그것은 초코겠죠? 그러면 초코 먹어야겠죠? 그냥 이거 먹고 판단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난 너가 그때 있기에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와, 남이 맛있다 해도 네가 직접 먹어보고 진짜. 이 짤이 유명해지면서 주떼짤로 알고 계시 본인도. 네, 맞습니다. 그걸로 광고까지 찍었었습니다. 어? 광고까지? 광고까지? 우리 좀 바스도 좀 평소에 주떼가 있나요, 본인이? 들은 건 확실하게 좀 고집을 부리는 스타일이긴 해서 그런 거는 좀 제가 고집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야,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고집을 한번 부려보겠다. 보기 용복이도 오늘 주태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